그러면 자, 오늘 네. 첫 소식부터 네. 들어볼까요? 네, 첫 소식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4.3 수형인, 네, 즉 4.3 사건 관련으로 옥살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가 구형됐다는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정말 그 평생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신 분들이 네. 72년 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감격적인 순간을 맞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검찰은 지난 16일 내란 실행과 국가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두왕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4.3 생존 수형인 8명에 대한 재심 사건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을 했습니다. 네. 죄를 따져야 될 검사가 무죄라고 한 거죠. 이제 네, 구형이 내려지자 이제 법원 방청석에서는 박수, 환호가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이 재심이 이제 개시 결정이 내려진 것도 정말 역사적이었다라고 네. 분들 그렇죠. 많이 평가했는데 그때도 워낙 고령이셨고 해서 지금 재판장 분위기도 많이 좀 특별했을 것 같습니다. 네, 2018년에 이제 이미 한 차례 무죄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네. 이번은 추가로 무죄 재심 재판을 신청한 이제 8분에 대한 재판이었고요. 네. 워낙 고령이신데다가 제주어를 대부분 쓰시기 때문에 네. 판사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특이하게 제주어 통역이 좀 등장을 하기도 했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네, 가슴을 치면서 이제 증언하는 고령의 어르신들의 이제 서럽고 아픈 사연들로 재판장이 또 눈물바다가 됐다고도 합니다. 네. 그 72년의 그 한이 얼마나 크셨을까 하는 네.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 고령이라서 어떻게 보면 좀 빨리 판결이 났으면 하는 네네. 바람도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가슴 아픈 사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많았습니다. 네. 뭐 관련 내용은 지난해 4월에 제주 MBC 보도 다큐 이제 희춘을 통해서도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네. 네. 아마 오희춘, 김정추 할머니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짧게나마 좀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같이 네. 한번 보시죠. 물일을 하기 때문에 해녀 모집을 한 거지. 물 그때 한창 배워갈 때 주물질을 집으로 찾아와서 불러내가지고 마당에서 또 도장을 찍어간 것 같다. 인술자 따라가려고 도장을 찍은 거지. 나 우리는 막 들떠서 언제면 육지갈 생각만 했지. 이렇게 진역살이 갈 생각을 했었겠지. 지장 찍은 게 뭐로 옛날에 나왔는지? 오씨 아저씨가 그 남로당 주동자로 있어서 그 남로당의 가입자를 모집해왔다고 우리 남로당에 죽으니까 우리가 그 사상의 사삼에 끌린 거 아니야. 그 아까운 그 꽃다운 나이에 참 길을 못 펴고 살았어. 그것도 억울하고 시집을 가라도 난 시집 안 가려고 마음먹었거든. 그래 살았는데 우리가 또 살기 좋은 서귀포에서 살자 못하면 내가 왜 육지에 나왔는데. 여기야 친척 아무도 부모 형제 없는 곳에서 내가 가는 내 신분 알까봐 참 조심조심 살아면서 이때까지 묻혀서 누구한테도 내가 이게 부산에 와서 70년 살아도 내가 형무소 갔다는 아무도 몰라 얘기 안 하니까. 올해 90살의 이제 오희춘 김정추 할머니는 어릴 적부터 친구 사이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누가 내민 서류에 이제 해녀 가입 원서인 줄만 알고 이제 사인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로당 가입 원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냥 진짜 그 가입 그렇죠. 서류라고만 네. 생각했는데 누가 옆에서 한번 해봅시다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네. 결과를 낳게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삼 기간 동안 난데없이 끌려가서 모진고문을 받고 이제 감옥살이를 또 하셔야 됐다고 합니다. 그때 나이가 17살이셨고요. 70년을 훌쩍 넘어서 이제 먼저 오희춘 할머니가 재심에 나섰고 결국 2018년도에 무죄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김정추 할머니께서 재판 중에 계시다고 합니다. 김정추 할머니는 이번에 부산에서 딸과 함께 이제 노구를 끌고 직접 법정을 찾으셨다고도 하고요. 자신을 이제 서귀포시 하요마을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는 이조차도 부끄러워서 숨겨야 했고 두려움에 70년 동안 고향에 몇 번 찾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또 호소하기도 하셨답니다. 네. 아마 이 재판을 지켜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2018년 재심 재판에서는 이 재판부에서 재판 기록 등이 이제 없기 때문에 공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네. 공소 기각을 네,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소 기각 재판으로 따질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죄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때와는 좀 다르게 검사가 재판에서 네. 아예 검사가 무죄 구형, 네. 무죄를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네.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네, 그 보통 검사는 피고인들의 반대 입장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네. 검사가 오히려
무죄를 주장하는 그런 그렇죠. 상황. 네. 네. 그만큼 이제 검사의 최종 의견이 좀 인상 깊었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공판 검사는 이번 재판을 통해서 이전에는 몰랐던 4.3의 역사적 의미와 도민들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알게 됐다며 제주 인구의 10분의 1인 2만 5천 명이 희생되는 엄청난 비극이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이 됐다. 동굴에서 질식사한 코올리계와 노인들, 수십 년간 가족을 잃고 숨죽여 흐느껴왔을 수많은 가족의 눈물이 뒤범벅이 된 땅이 제주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도민들의 깊은 아픔에 공감하며 이제 늦었지만 상처와 눈물로 버텨온 진한 아픔이 치유되길 바란다고 이제 전하기도 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의견인 건데요. 예, 그만큼 이번 재판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좀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전에는 공소기가 이번에는 무죄 판결. 어떻게 보면 둘 다 무죄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유족분들은 네. 이제 무죄라는 단어를 재판장에서 직접 들어서 공소기각보다 더 감격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판결이 나면 이후에 보상 소송이 자연스럽게 좀 이루어지게 되는데 네. 보상에 있어서는 근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검찰의 무죄 구형이 처음이라 이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판결은 이제 언제 열립니까? 네, 다음 달 7일 오전 선고 공판을 열어서 1심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4.3 수형인 중에서도 행방불명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네, 네. 현재 재심을 청구한 약 400분에 대한 재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이제 행방불명이 됐지만 지인, 가족분들에 대한 신문을 통해서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마 이런 소식들을 접하시면서 제주 4.3은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 네. 진행형에 있다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번 재판으로 70년이 넘은 그 한들이 조금이나마 좀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이 4.3 문제의 해결에 좀 더 다가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